요즘 사교육은 초중고등학생 할것 없이 하나의 필수 과정처럼 돼버린 게 현실인데요. 이에 질세라 초등학교에 입학하지도 않은 유아들이 이젠 사교육에 있어 예외가 아닙니다. 한 교육시민단체가 취약전 아이들의 사교육 현황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. 박용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만 3세부터 취약전 유아가 있는 가구 2,500곳을 대상으로 사교육 참여 여부를 조사했습니다. 그 결과 전체의 71%가 정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교육과는 별도로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보다 높은 수치입니다. 여기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까지 더하면 그 비율은 무려 99.8%에 달했습니다. 취약전 자녀분한테 뭐 특별히 사교육 같은 걸 시키신 게 있나요? 예, 지금은 그 어린이집에서 그 특별활동으로 이제 영어를 시키고 있는데 주위에서 이제 하도 그런 것도 많이 시키다 보니까는 유형별로는 개별 교육을 시킨다는 응답이 58.5%로 가장 많았고 학원에 보낸다는 응답도 21%에 달했습니다. 유아 사교육비 지출은 가구당 월 평균 16만 3천 원으로 학원비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 가구 소득이 월 평균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교육비는 24만 7천 원에 달했지만 2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9만 원에 불과해 소득 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. 50%가 넘는 그런 그 응답자들이 사교육비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조사가 되었습니다. 한편 조사 대상 가운데 유아교육비 부담 때문에 추가 출산을 포기했다는 응답자가 42.7%에 달해 유아교육비를 줄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EBS 뉴스 박용필입니다.